거울 드릴까? 좋지요. 좋아하시잖아, 거울. 나는 TV보다 더 재밌는 게 거울입니다. 아, 그 새로운 VIP님 청계집 입주가 전 며칠 늦었잖아요. 이 거울방 때문이었다. 아. 제시미가 사방에 그냥 대형 거울을 촥 해놓으셔가지고. 좋잖아요. 무섭죠. 무서워요? 예, 네, 이상하지. 아. 거울 그거 뜯어내고 도배하고 아니라 그 입주가 늦었다는데. 도배만 하셨답니까? 응, 도배만. 나는 4년 전에 들어갈 때, 거기를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 새로 하고 들어갔는데. 나도. 이분들은 문성님은 그냥 도배만 했다. 왜요? 어차피 5년 계약직을 잠깐 하는 건데, 5년짜리 전세 같은 건데, 뭘 그렇게 세금 들여가지고 공사하냐, 그러셨대. 에이그. 이 허니문 기간이 빨리 끝나든가 해야지. 자꾸 이렇게 비교되는 미담만 계속 나오니까. 힘들죠? 난 요즘 TV도 안 보잖아요. 그런 다음에 내 얘기 들었어. 뉴스 끊었다대. 뉴스 끊고, 영어 공부에 전념하지 않습니까? 내가 요즘. 영어 공부를 왜, 영어 공부 왜? 어디 가게? 어디 가려고? 가고 싶다. 뉴스 저 끊었다니까. 요즘 나오는 소식들 모르시겠구나. 알고 싶지 않습니다. 우병우 씨가 검찰국장이랑 저 가진 만찬 자리에서 간부들한테 쫙 해가지고 돈 목투 돌린 얘기 지금 나왔고. 그건 알고 있었지요. 뉴스 안 봐도. 세월호 때 기간제 교사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저 지시하신 얘기 모르죠? 아, 어? 이게 오늘은 뭘 먹어야 아시나? 되나. 일주일 만에 나라가 달라졌대, 나라가. 아유, 밥맛이 없어. 내가 요즘, 아이고. VIP님 지지율 저 기대감 잘할 것이다. 80이 넘고. 아, 그 얘긴 들었다. 뭐를? 그 다시 조사한다고. 뭘 조사? 그 4대강 비리. 4대강. 그 자원 외교랑 국방 비리. 어야. 국정원 개혁, 검찰 개혁. 정은혜 응? 문건처 재수사, 국정농단 재수사. 에이, 응? 자, 응? 진짜. 아니 에이.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공약을 다 지키려 그러는지. 그러니까 말이야. 응? 공약은 공약일 뿐인데. 아, 공약은 저 안 지키는 맛에 하는 건데. 아, 그 맛에 하는 건데. 아이 나이. 우리랑 스타일이 달라, 너무 달랐나 봐. 안 맞아. 못 살겠어, 내가 아주 그냥. 솔직히, 요즘 기분 어때요? 솔직히? 예. 토할 것 같아. 그치요?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. 아이고, 먹으러 갑시다. 일단 먹고 봐야지.